우리는 삼손의 삶을 통해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삼손은 나사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인이었던 삼손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취했고 아내가 죽은 뒤 다시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을 빼앗고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여자를 사랑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아마도 삼손은 들릴라를 정말 사랑했을 것입니다. 모든 진실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신뢰하거나 사랑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인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포도원에도 갔고 죽은 사체를 만졌으며 사체에서 나온 꿀을 먹었고 또 몇 차례 이방 여인에게도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삼손은 그는 주께서 자신을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는 상태에까지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나사로인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도 모른 채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에 빠져 있는 것은 매우 비참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사랑한 여자의 무릎 위에서 잠든 채 머리카락이 잘려나갔고 대적에 의해서 눈들을 빼앗기고 족쇄를 차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면 들릴라의 무릎에서 잠드는 것처럼 영적으로 잠들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지만 세상은 결코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영적 힘을 빼앗고 눈을 뽑아버립니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또 육신의 정욕대로 걷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비참하게 잠들게 됩니다. 이르되 나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하며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던 귀족들과 온 백성을 덮치니 이처럼 그가 죽을 때의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삼손은 자원해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블레셋 족속에 붙잡혀서 그들 가운데 맷돌을 돌리며 재주를 부려야만 하는 수치스러운 가운데서 이제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고 하나님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조금 더 일찍 육신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는 법을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성도는 죽을 때 가장 큰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삼손이 보인 믿음이요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삼손이 나사로인으로서 가졌던 능력이 너무 적게 쓰임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좀 더 일찍 자신이 죽는 법을 배웠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라는 영적 의미를 깨달았더라면 혹은 기드온처럼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자신을 겸비했더라면 그가 죽어서 남긴 업적보다 더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삼손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 전체를 드러냅니다. 나사로인으로 구별된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거룩히 구별한 이스라엘과 대비되고 삼손의 무분별한 삶은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타락의 모습의 자화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조명하고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삼손에게 마지막으로 능력이 나타난 것은 그에게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삼손의 연약함과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부르짖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들에게 지배와 억압 아래에 놓인 것은 그들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거룩한 성별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합당한 성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거룩한 신분을 상실하였고 대적들을 정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변 민족들의 환심을 사려했고 그들의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을 문화로 받아들였습니다. 삼손의 삶을 통해 우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삶을 떠난 성도들에게 닥쳐올 위험 요소들이 무엇인지 듣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나 비로소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배운다면 삼손처럼 자신에게 주신 많은 은사들과 능력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다가오기 한참 전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본 구절은 자신의 육신을 극단적으로 해하는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통제 아래에 있을 때 성도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귀하게 여김과 동시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서 성령께서만 쓰시도록 따로 떼어 거룩히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자로 여길지어다.